수군가를 배우십니까? 도끼화상. 도끼화상을 그럼 배워보실까요? 별주부가 아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시작.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한 심할 거나. 별주부 여자오되 소신이 비록 제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떤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의 싸우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이 화상을 그린다. 동명유리청년 금색주파 검은연적 오징어로 먹가로 양구화비를 듬뿍 풀어 단청채 세게 두루붙이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흐지 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홍내방 저무거군 보중에 배달 맞던 고그리고 조지 조왼각 향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부견행구 지혜지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마하라 방창 마하라 방창 화림중 마하라 방창 화림중 발 뛰게 던 발 그리고 어한운동 서란풍 어한울던 덜 그리고 구기난 쫑긋 눈은 도리도리 어리는 늘신 공대기 벽돌 좌변 정상이오 우편은 녹수인디 녹수 정산에 군장송 늘어진 양유속 들랑날랑 시작 오락가락 들랑날랑 오락가락 들랑날랑 오락가락 들랑날랑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난 토끼 엉거주춤 기난 토끼 엉거주춤 기난 토끼 엉거주춤 기난 토끼 화주궁퇴
누가 화주공태 화주공태 그렇죠 웅태 웅태 그렇죠 웅태 웅태 그렇지 화주 웅태 화주 웅태 얼풋 얼풋이 일곱 번째 박이에요 얼풋 하고 풋이 아홉 번째 박 화주공태 얼풋 이렇게 얼풋 그려가가가 미사노리 발륜태 이렇게 화주공태 얼풋 그려가가가 미사노리 발륜태 아미사 저기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박에서 아미사노리 나오는데 아미사노 아주 궁퇴 얼풋 그려가가가 아미사노리 발륜퇴 할게요 자 갑니다 화주웅태 주궁 화주웅태 화주웅태 시작 화주웅태 얼풋 그려가가가 아미사노리 발륜태 아미가 두 번째 박에서 아미사노리 발륜퇴 아미사노리 발륜퇴 화주공태 얼풋 그려가가가고 아미사노리 발륜퇴 아미사노리 발륜퇴 이렇게 화주웅태 얼풋 그려가가고 아미사노리 발륜퇴 이어서 더 할 소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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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소냐 7, 8박에서 더할 소냐 안하였다 안하였다 별 주고 보이야 주고부야 니가 가지고 니가 시작 니가 가시작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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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랑 날랑 둘랑 날랑 오락가락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난 토끼 엉거주춤 기난 토끼 와주웅퇴 화주공태 얼풋 그려가가가 얼풋 그려가가가 아미사노리 발륜퇴 아미사노리 발륜퇴 이어서 더 할 소냐
서서 토할 소자 하나 혀다 멸주고 부야 하나 혀다 멸주고 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날랑 오락가락 날랑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난 토끼 엉거주춤 기난 토끼 와주궁퇴얼붓 그래가가가가 미사노리 발륜퇴 하중퇴 와주궁퇴 얼붓 그래가가가 미사노리 발륜퇴 여서 토할 소냐 여서 여서 토할 소냐 하나 혀다 멸주고 부야 하나 혀다 멸주고 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궁금해 좀 쉬었다 자꾸만 마시가 궁금해 화공을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앉아 다 있어서 한번 해보게 이제 목이도 부드럽네 근 단계 해서 어. 그래 목 좋은 목 내봐 내가 따라서 해줄게 응? 아, 공. 그래, 같이. 시작. 불러라. 화공을 불러주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동 유리청 홍년 금색 주파 거북년조 고딩호로 먹가로 양두가피를 덤벅풀어 단청채색에 두루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 병산 승지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동네 방장 혹은 보중에 대잘 맞던 고 그리고 난초 지초 왠가 대양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두견행구 지혜지의 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하나방창 화림 중 펄펄 뛰기던 발 그리고 대한운동 설안 풍어한 울던 덜 그리고 무기난 쫑긋 두 눈 도리도리 버리는 늘씬 꽁댕이 몇 독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녹수 청산에 고분장송 늘어진 양유속 흘러
사랑 날랑 오락가락 헝거주춤 기난 토끼 화중퇴 얼굴 그려가가고 아미사노리 발륜퇴 이어서 더할 손자 알아요 따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사인사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해보셔요. 그 저기 봐요. 되는 대로 그 안 되는 데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 또 할 거야. 자연님하고 나하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 해보셔. 시작. 미사집이랑 청을 잘 맞춰. 잘 맞춰.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년 금색초파 거북년저 고징어로 먹가로 양구와 피를 덤벅풀어 단청채색에 두루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병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 그리고 동네방장우건 호중에 내잘 맞던 고그리고 단초지초 왠가 당초 꽃다 먹던 잎 그리고 두견행무 꽃이 늘게 울지 우리 듣던 귀 그리고 마하라방장 화림 중 펄펄 뛰게던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서란풍 어반 울던 덜 그리고 북이난 쫑긋 눈은 돌티돌이 거리는 눌신 공대기 몇 독 자변청산이오고 벽은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고분장송 비늘어진 양유속 둘랑은 알랑 오락가락 헝거주춤 기난 토끼 화중퇴 얼굿 그려가가고 아미사노리 발륜퇴 이어서 더할 손자 하나여 따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오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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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연습을 그 전에 좀 하셨어요? 저기로 그걸로? 예습을 좀 했어요. 예습을. 어머나 어머나. 같이 따라서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아까 나하고 음이 안 맞아서 그랬지. 지금 잡아서 하시니까 잘 가시는데. 나하고 딱 단짝이야. 완전 단짝이야. 우리 둘이 이제. 같이 한번 해. 우리 둘이 할게요. 자연이랑 둘이. 그 전에는 몰랐고 처음 배웠는데 이제 좀 그 화면을 찾아가지고 연습을 조금. 만화방창이 싸부님 좀 우리가 헷갈렸어. 만화방창 우리 둘이 하고. 자연님하고 나하고 꼭 내가 또 고쳐줄게. 화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이 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기 청홍년
검은색 주파 거북연조 고징어로 먹가로 양도 화피를 듬뿍 불어 단청채색에 두루묻지어서 이리 저리 끓인다 전하 병산 승흐지 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몸내 방대하무거군 보중에 내잘 맞던 고 그리고 난초 지초 맨가 대양초 따 먹던 입 그리고 구겨낸국 어찌나들게 울지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만화 방창 화림 중 팔팔 뛰게던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설안풍 어환 울던 덜 그리고 북인한 정끝 눈은 허리더리 허리는 들신 공대기 몇독 저변청 산이오고 병하는 녹수인디 녹수 정산에 꽃본장송 비늘어진 양유석 들랑달랑 오락가락 벙거주춤 기난 토끼 와주궁퇴얼 그려가 와미산월이 발륜퇴 이어서 토할 손자 안하였 따별주고 보이야 이가 가지고 나가거라 잘하네 잘하네 우리 쌤 어디가 만화방창이 잘 안 되지? 만화방창 화림 중 다시 만화방창 화림 중 그렇게 하면 돼 만화방창 시작 만화방창 화림 중 화림 중 시작 그렇지 만화방창 시작 만화방창 화림 중 펄 거기서 펄이 딱 나와야 돼 다시 시작 만화방창 화림 중 펄 팔 뛰기던 팔 그리고 자 여기서 요령 하나 곰을 지르는데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만화 방창 화림 중 팔 하는데 펄이 안 나와 그만 끊어 팔 이렇게 팔 펄 뛰기던 시작 팔 펄 뛰기던 발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음역대에 좋은 하기 좋은 데가 오면은 자신 있게 하고 높고 그렇게 막 좀 그렇다면 거를 끊어 호흡을 끊어서 찌르면서 끊어 펄 시작 펄 펄 뛰기던 그러면 뛰던부터는 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펄이 이제 높은 펄펄 뛰던 게 안 된단 말이야 그 거기를 그렇게 목을 쓰지 마 거기서 쉬어버리니까 목이 쉬어버리니까 요령을 부려 펄! 펄! 뛰기던 나오는 데서부터 자신있게 해요 시작! 펄! 펄! 뛰기던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설안풍 어한 울던 덜 그리고 이렇게 두기난
쭝. 또 안 나와. 그러면 쭝. 그 되기 시작. 두기 난 쭝. 그 눈은 돌리돌리거리는 늘씬 공대기 묘똥. 자, 답변 정사니 오구. 우표는 녹수인디. 그렇게. 수청산에 구분장송 윤을 허진 양유소. 그렇게 들랑달랑 오락가락 흥거주춤 기난 토끼 화주궁퇴 얼붓 그려가고 아미산월이 발륜퇴 이어서 더할 손자 하나야 따면 주고 보이야 이가 가지고 나가거라. 이제는 요령을 그렇게 부려셔야 되는 게 왜냐면 컷목을 해갖고 안 나오거나 높은 음을 막 악을 떠들려서 해놓으면 목 다 쉬고 목 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꼭 찌르면서 호흡을 잘라갖고 톡 깊어 던져버려. 발벌 뛰게든 발벌 뛰든 하지 말고 그 사이 목 쉬어버리니까. 난초지초가요. 아 난초지초. 지난번에 난초지 낮게 시작했어. 근데 그게 낮게 안 해. 아 낮게 안 하더라고요. 그 내가 틀렸어 그거를. 봐봐 봐봐 해볼게. 나 난초지 어나 명산 승크지 강산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동네 밤에 아무거든 보중에 내제 알맞던 고그리고 난초지초 그렇게 그 음으로 똑같이 난초지초 왠가 대양초 그렇게 그 우리가 했던 쭉 그대로 했던 그 음으로 그냥 난초지초 왠가 대양초 꽃다 먹던 잎 그리고 난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난초지 그렇죠. 난초지초 왠가 대양초 꽃 따먹던 그만 내제 알맞던 고그리고 난초지초 왠가 대양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그렇게 만화 만화 시작 예 만화 방창 화림중 시작 만화 방창 화림중 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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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뛰기던 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훨씬 세련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 거기를 펄펄 뛰더라면은 거기가 뻘목 쓰면서 말하자면은 막 그 목도 그러니까 꾀꼬리 목도 아니면서 뻘목 쓰면서 저기 한다 말하자면 목을 그렇게 서투르게 쓴다는 그렇게 들어. 그러니까 거기를 꼭 찔러가지고 끊어. 펄 이렇게 펄펄 뛰기던 발 그리고 대환엄동 설안풍 환울던 덜그리고 두기난 정긋 눈은 돌리돌리거리는 늘씬 공대기 묘똥 좌변 정산이오구 우표는 녹수인디 녹수 정산에 구분장송 윈을 허진 양유속 들랑달랑 오락가락 흥거주춤 기난 토끼 와주고
못해 얼굴 그려가가고 아미 산호리 말룬대 이어서 또 이렇게 봐 이어서 시다 이어서 더 할 손자 알아요 이가 가지고 나가거라 아까 저기가 참 난초지 어디가 우리 저기 저기 우리 저기 미산 선생님 이쁘게 자르냐면 변쪽 우편을 할 때 우편이 참 이쁘게 나와 우편이 거기 이렇게 그게 가성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줘야 돼 우편은 녹수인디 그렇게 거, 그래야 이쁜 거요 할 때 이렇게 얼른 이렇게 쉬고 그렇지 병원은 녹수인데 그렇게 그렇게 그 가성으로 가성으로 이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데를 잘해야 돼 안하였다 별주부야 이런 데는 정말 에라 야 야 야야 엿다 먹어라 야야 가져가라 야 그러니까 안하였다 주는 거야 안하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그러니까 여기가 안하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라 여기가 감정이 뼈한데요 왜냐면 화가가 어렵게 그림을 그렸어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도 슉슉슉 명필이라도 그림을 그리려면은 정성이 들어가고 좀 귀찮은 일이거든.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그 토끼를 이 더군다나 이 화가가 수중 화가가 토끼를 얼마나 많이 바꿨어? 그렇지만 뭐 이게 듣는 대로 전설에 의한 대로 지들이 이제 그린 거지. 뭐 두기는 몇 턱 이렇게 갖고 이제 토끼 형상을 이제 화가가 그렸어. 참말로 성가시게 그렸어. 나 형했으니까네. 잘 돼간 자리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놈 가져면 너 원 없이 이놈 보고 너 토끼 이제 찾을 수 있지? 안 와. 야, 귀찮은 일 떠맡기는 거여. 그러고 그냥 그림 어렵게 그렸어. 그러니까 거기를 속 시원하게 얼른 갖고 가. 이러듯이. 안 와요. 따 별주고 뭐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그러니까 여기를 성가신 거 똑 뛰어내듯이 불러야 해요. 시원섭섭하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안하였다를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변화도 많으면서 노래 감정이 묘요 여기가. 미묘하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불러다 그림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그것도 또 빨리 너는 나가서 가는 구에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 감정이. 그리고 빨리 나가야 돼. 야가 빨리 나가야 돼 토끼가. 아니 저 별주부가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지금 용왕이 시각을 다투니까 목숨이.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막 이걸 그림 그려서 막 준 게 얼른 속히 이놈 갖고 빨리 나가서 강구에 와. 그 이놈도 그림 그려서 시원섭섭이야 빨리 가고 막 재촉이야. 아 나요 아따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근데 나가거라는 좀 섭섭해 이제. 왜냐면 가면 또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 이게 막 한 다음에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여기서 개면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 이 충신이. 그러니까 막 모든 정황이 그렇지만 나갈 때는 여기서 표정을 잡아야 돼. 여기가 보통 여기 드라마틱한 데야. 나가거라. 여기는 여기는 우리 수중 사람들 또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여. 지금 이제 이 별주부에게 모든 운명을 수중의 운명을 수국의 운명을 걸고 그러면 잘 다녀오시오. 또 어떻게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 초심에 다녀오시오.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나는 여기 보면 눈물도 났다가 기쁘기도 했다가 여기가 그려. 아주 여기가 주락벼락 사람 죽이는데요. 고고천벽까지가 다 명곡이네. 그래 그 여봐라 주부야 여기는 더 슬퍼.